그날 저물 때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 위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이번 주 주간 찬양 또 오늘 묵상 제목, 오늘 말씀 제목 그리고 마가복음의 큰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큰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망하는 질문 아니고요. 또 하소연하는 질문 아니고요.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 질문이 아니고 감탄과 경탄의 질문, 놀라움의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무리들을 벗어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넜다. 그 배만이 아니라 다른 배도 건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럴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자연의 현상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독일에는 폭풍우나 태풍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독일에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그 길에 보면 바위 이만한 것들 있잖아요. 차를 잘못 세워서 그거 받으신 우리 자매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무거운 돌인데 지난번에 그 태풍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슈트룸이 한번 왔을 적에 그게 굴러갔습니다. 그게 굴러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굴러가서 저쪽 길에 있는 거를 봤습니다. 나무가 뽑히는 건 기본이고 지붕이 날아가는 거. 저희 집 베란다에서도 그 가르텐 메베를 놔뒀던 거에 유리가 날라가지고 길에서 박살이 났었죠. 사람이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베란다에 있던 것들이 한쪽으로 다 이렇게 쓸려갈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난주인가요?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이 한번 그렇게 요동을 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큰 물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바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것이죠.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게 찬송으로 만들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찬송과 가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니까. 네, 이따가 부를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서 역시 찬송가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연은 인격도 없고 자연은 지능도 없는데 자연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자연을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다스릴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생존한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난로를 큰 난로를 만들어서 하늘에다 쏘아서 자연을 다스립니까? 아니면은 바람의 줄기를 잡는 장치를 해가지고 자연을 다스립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자연 안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 있음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가 서서 구도를 잡고 그리고 자연의 배경을 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면 멋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연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 구도 안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사람이 빠지면 물론 그래도 자연 사진이 되겠죠. 그것도 사람이 찍은 거니까. 구도를 잡아서 찍은 거니까. 그리고 관찰을 해서 찍은 거니까. 또 그 사물을 잡아서 몰아넣은 거니까. 예, 컨트롤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자연이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피해자가 아니고 예, 뭐 폭풍우에서나 아니면은 큰 물이 났거나 지진이 났을 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원수 같고 자연현상과 지진과 폭풍우와 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도록 하셨고 그 자연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수증기 한 방울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인생으로 하여금 이 자연을 지배하고 또 컨트롤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연 안에 있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튀니지 남부에 스타워즈 찍었던 우리 오래전에 장애 캠프로 단기 선교 갔을 때 함께 하신 분들 계시지만 날이 너무 더워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하에다가 집을 파고 그 안에서 살고 낮에는 더워서 나올 수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있고 저녁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바람을 맞고 할 수 있도록 지붕을 평평하게 해놓고 그리고 낮에는 뜨거울 때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 자연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작물이 가능하고 또 그곳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연의 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합당한 자연의 경계와 또 필요한 것들을
생물과 생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맡기신 것이죠. 그 먹이 사슬을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남굴과 남핵과 남용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착취하고 학대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만들어서 토지를 쉬게 하고 그리고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학대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지혜롭게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화산도 터지고 또 쓰나미도 오지만 지진도 일어나고 대륙의 판들이 지질의 판들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도 풍랑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나오고 두 가지의 꾸짖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제자들의 두려움이었고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간이 커서 예수님의 간의 크기를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간이 커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무정한 하늘만 바라보고 속절없는 자연과 바람만 바라보고 이를 숭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인생을 스스로 낮춰서 인생을 바람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으시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강아지가 말을 듣듯이 소와 나귀가 말을 듣듯이 바람과 자연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갈공명도 동남풍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부른 것은 그가 천문에 밝아서 동남풍이 그렇게 정말 지극히 적은 확률로 부는 것을 이 천문을 읽고 제갈공명은 알아맞혔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면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현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밥을 해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엄마를 믿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마에 대한 디스입니다. 엄마는 믿어야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밥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잘해서 자식들에게 맛있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거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안 믿으면 하나님은 뒀다 뭐합니까? 그렇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네. 인본주의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을 읽기가 참 고단한 것입니다. 이건 빼고 저건 빼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자연 안에 계심으로
자연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연을 사용하고 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산골짜기에도 저 북극이나 남극 쪽에 가까이 간 곳에서도 사람은 살면서 저 시베리아에도 그들은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합당하게 거기에 적응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지혜롭게 이 자연을 다스리고 꾸짖어서 명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면서 그 가운데 멋진 주인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기후가 다르고 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면 처음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당황하고 거의 유서 가까운 글을 남기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 제목이 한참 올라와요. 아프리카를 잘 갈 수 있도록, 잘 올 수 있도록. 그럼 저는 약간 좀 낯선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 간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별로 관심을 안 보이다가 본인이 가니까 거의 유서 가까운 인생을 정리하면서 모든 기도 제목을 걸고 갔다 오는 것이죠. 물론 처음 가니까 아무리 아프리카가 우리하고 거의 요즘은 비슷하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시맨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현대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극적인 장면을 꼭 보고야 말리라. 그래서 그런 데로 데려가야 되는데. 근데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가서 너무 두렵고 막 물론 이제 길을 가면서 우퉁을 벗은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큰 칼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를 보기도 하죠. 근데 뭐 그 큰 칼이라는 게 거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풀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도 좀 그런가요? 근데 그냥 보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간다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돼지 잡고 그 다음에 또 뭣도 잡았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할 테니까 그걸 잡으라고 하면 어디 가서 좀 가서 도살하는 데 맡겨서 하든지 잡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 있는데 그냥 교회 바로 옆에서 거기서 잡아요. 그냥 칼로 와가지고 그냥 목을 그냥 탁탁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를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버리는 거죠. 정말 그냥 잡더라고. 소를 잡으라 그러니까 바로 소를 잡아버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은 잘 안 보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도살업자들이 굳은 일은 소리 없이 잡아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다리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우리 앞에서 그냥 잡으니까 제가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었더니 왜 그렇게 그걸 보시냐고 또 그러던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있고 또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마사이족이 그 빨간 옷만 하나 걸치고 되게 이렇게 빼짝 말라서 이 밭은 모습이지만 그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긴 창을 들면 사자를 잡는 거죠. 사자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거짓부렁. 어떻게 사자를. 사자가 목이 얼마나 두꺼운데 코끼리도 가서 물어버리는데 그 빼짝 많은 마사이족들이 그 창 몇 개 들고 어떻게. 그런데 그들이 사자가 움직이는 그 움직일 수 있는 각도나 사자의 두려움 같은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요.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창과 그들이 내는 소리와 무리를 지어서 소위
이 진을 치는 거죠. 진을 치면서 사자를 보는데 사자들이 도망갑니다. 여럿이 몰고 창을 세워가지고 사자들이 두려워하는 포인트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자를 몰아요. 수풀로 사자를 모는데 사자들이. 하이에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이에나들이 무리를 지으면 사자가 쫓아오면 도망가는 듯하지만 사자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으면요. 그들은 거기에 적응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꾸짖으셨고요. 자연의 피해자로 쓰지 않으시고 자연의 지배자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자연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자연 가운데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던 제자들, 자연 가운데서 부조화하고 자연 내게 피해자로 서고 쫓겨있고 삶의 환경에서 주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 당당한 모습에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밀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고 노답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면 우리는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암선고를 받아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싸우고 견디는 상당히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까지는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할 일 없이 놀면요, 몇 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을 삽니다. 질병이 왔다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아이고 인생 끝났어, 다 포기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긴 시간이 있습니다. 싸우고 견디고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질병을 꾸짖고 그와 함께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직장과 일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쉽게 낙망하고 절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다니고 두려워하고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엑스트라가 되면 인생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라고 말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신을 차려라,
뒤돌아보지 말고 밀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주저앉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환경의 지배자로 다시 서는 거고요. 질병 앞에 수증기 한 방울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스스로를 낮추지 아니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절대 권력자의 악한 권력자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들이 절제 피해자가 돼서 큰 재앙을 만나는데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되고 피난길에 오르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겠죠. 해결이 되면. 그러나 그들이 용기 있게 싸우는 모습이 온 지구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름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나누어 지자. 그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생이별과 그리고 그 눈물과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채울하고 함께하자. 뭐 물질이 도움이 된다면 또 그런 쓰임새가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도 마음을 정해서 또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고 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밀리지 않는 거. 왜냐하면 완전히 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요. 좌절해버리면 당장 끝나버릴 거예요. 푸틴은 아마 뭐 2, 3일 안에 다 끝내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그렇게 오판하고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2년이나 도망 다녔으니까 그럴 법도 하죠.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냥 산술적인 전력으로 밀고 가면 금방 겁먹고 도망가고 러시아인데 소비에트 유니언의 패자였는데 세계 2위 군사 강국인데 겁먹고 끝날 줄 알았는데 겁먹지 않는 거죠. 최후의 1인까지 마지막 한 발까지 그들이 대항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키예프, 뭐 지금 키이우로 표기하는데 민간인들이 이제 거의 빠져나가고 남은 백성들이 거의 요새를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민간인들이 빠져나갔으니까 맘 놓고 이제 포격을 가해서 초토화를 시키고 폐허를 만들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키예프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역사적인 고도이죠. 거기에다가 폭탄을 퍼붓고 또 끝까지 끝장을 보려는 생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러시아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 못된 범죄와 또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역사에 두고두고 교훈이 되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불의와 이 헛된 것에 대해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테러가 나서 공연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기 아내와 아마 아이들이 죽은 그 가장이 그때 얘기를 했었죠. 너희들이 이기도록 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이기도록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패배자가 되고 너희가 그
이유 없는 그 범죄를 저지른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의 증오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용기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병을 꾸짖고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 질병은 뭐 잘 이길 수 없는 거라고요. 이긴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지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다고요.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죠. 봄이 오면 모든 생명이 끝난 것 같지만 금방, 겨울이 오면요. 끝난 것 같지만 금방 봄이 옵니다.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다시 봄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조그만 조각배 타고 예수님이 거기서 꾸짖는 장면은 멋질 수도 있지만 희화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당당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낯선 이국 땅에서 말도 잘 안 되는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이제 마취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초라하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질병을 꾸짖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수술이나 받고 건강이나 유지하는 그런 작은 존재 그 이상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주석가들이 기적이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상이 있다. 훨씬 더 그 이상이 있죠.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바른 두려움의 대상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배역대로 주연으로 또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가 있으므로 자연이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수직자와 수평자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